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이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강아지도 두 마리 키우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일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YTN에서 보도된 거고요. 보시면요, 남아공에 한 남성이 있는데 자신이 이제 그 사자를 구조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봤잖아요. 뭐 구조한 사자가 뭐몇년 만에 다시 봤는데 막 그죠? 막 달려들어서 핥고 막 그죠? 막 그런 거 봐서 아, 동물들도 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면도 있을 텐데 그러나 동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대로 오만하게 우리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그 투사해서 볼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물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물에게 투사를 하죠. 그래서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사자를 구조를 했는데 그 공격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뭐, 아, 이런 배은망덕한 뭐 사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얘네들은 육식동물이에요. 그냥 지금 그야말로 사냥의 본능을 타고난 애들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까요? 뭐 남아프리카의 자연보호가가 자신이 구조해서 보호하던 사자의 습격을 받고 사망을 했다. 유로위클리에 따르면 지난 26일 유명 자연보호가 웨스트 매튜슨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파리 라이언 트리 탑 로지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 흰 암사자 두 마리의 공격을 받았다. 차를 타고 남편을 뒤따르던 아내가 사자의 주의를 끌어봤지만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저이 본능, 그죠? 자신의 테러토리의 어떤 영역에 낯선 자가 침입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매튜스는 과거 이른바 통조림 사냥으로 불리는 동물 학대 현장에서 암사자들을 구조했다. 이거는 진짜 이분이 대단히 잘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조림 사냥은 야생 동물을 작은 지역에 몰아넣은 뒤에 거액을 지불하고 사냥을 하는 일종의 사냥 유희다. 이거 하는 놈들 미친 놈들이네,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 하겠지, 그렇죠? 통조림 사냥은 사냥 이런 거. 이게 동물 학대죠, 이거. 미친 거죠. 그래서 일부 야생동물은 사냥을 위해서 태어나 길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분 매튜슨이라는 분 자신이 구조한 암사자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 지방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파리에서 보호해 왔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분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 사자들의 그 안쪽에 들어갔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산책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약간 방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죠?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출동해서 웨스트를 구하려고 했지만 웨스트는 심한 출혈로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고요. 웨스트를 공격한 암사자들은 지난 2017년에도 영역을 탈출해서 이웃 남성을 물어 죽인 전력이 있다. 웨스트를 숨지게 한 암사자들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으며 추후 야생으로 돌려보내실 계획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시 야생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할까? 저기 방심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진짜 그야말로 우연하게, 그렇죠? 그 탈출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사자를 끌어안고 좋아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아 평소 그렇죠? 얘가 지금 안전장비 없이 지금 사자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예,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으로 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물론 전문가이긴 하시겠지만 그렇죠? 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어쨌든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고요. 이분의 어쨌든 이 고인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손실이고 저도 큰 애도를 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놓고 잘 관찰하고 그럴 대상이지 어디에 가든가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쵸? 이렇게 막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길들여지는 것들이 아니다.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였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